소니 알파7은 위상차이 AF와 컨트라스트 AF를 동시에 구현한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갖춘 카메라입니다. 위상차 AF 포인트는 총 117개로 구성되었고, 컨트라스트 포인트는 2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F 동작 시, 최초에는 위상차 AF가 동작을 하게 돼서 빠르게 피사체 검출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컨트라스트 AF가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AF를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복합 구조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AF 테스트를 실내에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알파7에 장착된 렌즈는 칼자이즈 35mm f/2.8 f/2 렌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 피사체와 뒤쪽 피사체와의 거리는 약 1m 20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빠른 AF 동작 과정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래의 NEX 시리즈,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탑재한 카메라들보다도 약간 더 빠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촬영에서 AF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한 AF 과정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쾌적한 수준의 AF 동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알파7R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알파7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초점 모드는 여타의 소니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단일 촬영인 AF-S, 연속 촬영인 AF-C, AF와 MF를 겸하는 DMF, 수동 초점인 MF 네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커스 피킹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소니 카메라의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알파7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F 렌즈에서는 자동 MF 확대 기능을 통해서 수동 초점 과정에서 MF 확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멀티 셀렉터의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MF 확대 기능을 추가적으로 5.9배와 11.7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AF를 실시하는 사전 AF 기능의 경우 지금 MF라서 동작을 안 하는데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전 AF 기능도 켜거나 끌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도 배터리를 아낀다거나 사전 AF를 이용하지 않는 좀 정숙한 그런 이동 과정을 원하시는 사용자들에게도 대응이 되어 있는 그런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